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께 가는 교회 정미랑입니다. 사회자가 지각했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 시를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편지, 황동규.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맬 때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에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이 시는 그 황동규 시인이 고3 때 지은 건데 짝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사는 현재 말고 전생에 제 삶을 관통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는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오직 짝사랑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이 왜내 마음을 몰라주나, 그 원망을 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고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고 남편한테도 그랬고 자식한테도 그랬습니다. 특히 시어머니한테는 지금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인정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를 들으면 이게 좀 시큰둥합니다, 저는. 말을 좀 천천히 해야 길게 할 텐데, 이게 아무리 해도 10분밖에 안 나오던데. 자꾸 못하가 막 돌아가는 느낌이 막 드는데. 아이, 딴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잘 하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른 사람, 타인에게서 인정을 받고 그렇게 만족하며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만족이라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끝도 없고 실체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산을 넘으면 또큰 산이 생기고 또그 산을 넘으면 또그 산이 생기고 그이 인정 욕망이라는 게그 이제 내가 망가지든지, 몸이 망가지든지, 마음이 망가지든지, 아니면 둘다 망가지든지, 이렇게 해야 끝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3살 때 아버지께서 그 공무원이셨는데, 산림청 계장으로 계셨어요. 그래갖고, 뭐지, 출장 가시는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셨는데, 그 오토바이하고 트럭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바로 즉사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다가 저를 낳고 이제 쉬고 계셨는데 다시 이제 복직을 하시고 오빠가 9살, 저는 3살, 이렇게 두 남매를 키우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생활력이 강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사고 난그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나서 가면, 그러니까 복직을 한 학교가 지나서 가면 빨리 가고, 그게 보기 힘들면 돌아서 가는 다른 학교가 있었는데, 엄마는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걸로. 내가 애 키워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그걸 돌아가고 할 그럴 겨를이 없다. 그러니까 한 번도 엄마가 뭐 슬퍼하거나, 뭐 이렇게 그리워하거나 이런 걸 제가 사실 자라면서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메타작은 하셨는데, 화는 막 내셨는데, 근데 그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엄마 강하고, 내 생활력도 강하고, 명랑하시고 이러니까, 철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자랐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한탄을 하세요. 앉아서. 내가 이 어린 것들을 두고 도망가면 어떡하겠냐.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럼 엄마만 힘들지? 마음이? 엄마 마음이 힘들겠지. 이렇게. 말대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범상치 않은 뻔뻔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이제 근처에 과외 교습소가 새로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거기 다 간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거길 집어넣은 거죠. 엄마가 맨 같은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그 매일 오는 학습지가 있었어요. 매일매일 이제 여기 꼽아놓고 가는 학습지. 그걸 하기 싫어서 이렇게 일주일째 확 모아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요, 6명을. 그럼 자,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고, 하루씩 해.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 검사를 받고 이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 그랬는데 엄마가 교습소를 가라니까 학교를 마치고 또 교습소를 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마치고 또 교습소를 가서 공부를 해. 숙제도 해야 돼. 그럼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막 깨어서 이제 갔는데 거기 과외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셨어요. 그래갖고 이 가르치면서 틈틈이 성경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제가 이제 성경을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방학 때그 선생님이 그 파란색 조그만한 성경책 손바닥만한 거 옛날에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한 권씩 주시면서 자, 집에 가서 마태복음을 읽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었죠. 근데 그게 처음에 딱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제 낳고 지옥에 빠진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흥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 낳고 하다가 이제 흥미가 없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은 실패.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거는 대학을 가서 이제 대학 1학년 때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공부에서 해방이 돼서 열심히 놀고 뭐 하다가 보니까 이제 2학년이 딱 됐는데 전공이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공부할 게. 근데 이 약대 공부라는 게 전부 다 암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지적인 호기심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다 외워야 되는 이런 거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호기심도 자극하지 못하지 세상에 물질은 엄청 많은 거예요. 화학 물질은 엄청 많지.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뭐 약대를 이거 하려고 내가 왔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2학년 때 공부하기 싫어서 그랬나? 그리고 또다 연애를 하는데 난 연애를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연애도 못하고 이러면서 근데 친한 친구가 한명 있었는데 그 IVF라고 한국 기독학생회라는 게 그때 저희 대학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또그 교회 오빠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거길 가서 멋진 교회 오빠를 하나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 통성 기도회인가 뭐 그런 데를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거기서 막 울고 불고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또 이게 사입인가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거 때문에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사람들도 좋고 하니까 1년 정도 다니다가 제가 이제 4학년이 되니까 이제 약사 공부를 해야 돼서 약사고시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고 그 핑계 삼아 이제 아 이게 내 가슴에 빈 구멍은 내가 채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다시는 내가 종교를 갖지 않겠다. 나랑 너무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파티마 병원에 제가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일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일도 재밌고 동료들하고 또 지내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한 파티마 3년을 정말 이렇게 너무 재밌고 보람되고 자유롭게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슴이 분명히 이제 다 메워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 이제 파티마에서 만난 그두 후배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되게 친자매처럼 지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성당 다녀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성당을 다니면서 한 번도 저한테 전도를 안 해요. 성당 가자고. 나랑 안 어울린대요.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만나 결혼을 하는데 갑자기 뭐잘 진행하다가 이열례 목사님이 주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지? 나는 교회 다니는 남자하고 결혼한 게 아닌데 왜 목사님이 주례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엄마가 절에 다니시니까 이제 엄마를 설득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마는 어뭐 목사님이면 어때 좋은 사람이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곤란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악조건이 있었는데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출근을 하면 이제 뒷집에 혜순 언니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 혜순 언니가 성화여고 출근하니까 저를 데리고 파티마에 데려주고 성화여고 출근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엘레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거를 몇 번, 몇, 뭐, 한 일주일? 한달 했나? 하는데, 이게, 혜순 언니는 애들이 있잖아,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니고 막 이러니까, 애들 다 건사하고 나를 데리고 가야 되니까, 맨날 난 기다리다가 맨날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몰래 혼자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듣기 싫었던 건 아닌데, 하여튼 몰래 그냥 피해서 출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구교회는 제가 뭐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크리스마스 때 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김 목사님이 그못 내려오는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이제 따라서 여기 와 있네요. 그래서 세 번째 드디어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성공적으로 함께 가는 교회에 이렇게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길은 이제 일방통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열려있고 또 좁고 막힌 길도 있지만 이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언니, 오빠, 동생들이 이게 다 뚫려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생활하면 그것도 뚫리리라 생각하고 저는 사실 뭐 운영위원장을 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인데 돼가지고 이제 함께 가는 교회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니까 제가 하는 동안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언제나 있는 그대로 부풀리지 않고 담백하게 여러분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지루하지만 짧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쁨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감사합니다.